어린이성가 258번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. 곡에서는 마지막 두 단을 전주로 하였습니다.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보면 왼손이 좀 복잡하거든요. 굉장히 움직임이 많죠. 네, 이렇게 오른손의 멜로디와 함께 왼손도 멜로디를 형성하면서 반주를 만들어 가고 있어서 그것을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, 한 다음 네, 이것도 굉장히 색다르죠. 그 다음에는요, 조금 복잡한 게요.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 음을 5번을 쳐야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좀 손가락 번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중간에 4성의 멜로디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들리니까 그런 거를 섬세하게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것을 또 한번 반복하고 마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